진짜 좋은 거 같아요. 오, 좋다. 오, 오, 야, 너무 제대로 왔어, 이거. 사랑, 정성, 진심. 이야,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장난 아니다, 이거. 그걸 땡길 수 있으면은 진짜. 와! 봐봐. 그거... 땡길 수 있어. 와. 우와. 너 집에 테이블 머신 있어? 케이블 머신이 없어. 케이블 머신이 없어. 대부분 집에 이거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맞아요. 그렇죠. 아, 근데 케이블 없어도 밴드로만 이 느낌을 받으면은 집에서 충분히 훈련 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밴드 느낌이 더 난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민경 선수랑 임주환 선수가 와서 같이 훈련하고 리얼핸드를 같이 잡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냥 솔직하게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냥 편하게. 알겠습니다. 좀 싫으면 뽑아서 집어던져. 간단하게 잡고 한번 느낌대로 어떤지 좀 직관적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간단하게. 일단 여기 검지만 있잖아요. 전혀 여기가 비어있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이제 근데 확실히 사람 손 모양으로 하다 보니까 팔씨름 하는 느낌이 가장 유사한 핸드이라고. 그냥 손 잡았을 때 딱 이질감이라든지 네. 불편한 그런 느낌은 없고? 네, 그냥 저는 처음 잡았을 때 좀 마네킹 손 같은 느낌인 줄 알았는데 착 감기는 느낌. 누가 만들었냐? 나는 아까 사실 너희들이 이거 처음 와서 잡았었잖아.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케이블 머신 없는 사람들이 밴드에다가 걸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세팅을 해줄 테니까 네. 주환이 같은 경우에는 탑 눌렀는데 솔직히 사이드가 조금 아쉽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천천히 당기면서 사이드 방향 느낌도 한번 쳐보고 너가 한번 해봐. 쎄! 쎄! 와. 와, 아까 케이블로 당겼을 때랑 지금이랑은 진짜 팔씨름하는 느낌이 나요. 엄지에 집중하고, 그렇지. 손바닥이 아니라 약간 엄지 쪽으로. 그렇지. 손목을 약간 펴고, 더 펴고. 그렇지. 와. 그렇지. 오케이. 와. 진짜 하는 느낌이 나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 민경이도 지금 손목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잖아. 아, 근데 피고 사니까요. 그 여기 선패드랑 손가락 자극이 더 잘 와요. 지금 이제 밑으로 들어가지? 예. 아니야, 당겨놓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이 궤도가 맞는 거야. 이게 여기 하나 걸었을 땐 좀 불안했거든요. 뭔가 이렇게 회전이 들어가면. 그렇지. 두 개가 들어가니까 좀 균형이 맞고 균형감과 안정감. 이게 원래 그 베이스 핸들? 그 구멍이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양 끝에 걸어놓는 거랑 하나랑 느낌이 완전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 예. 그 괜히 이렇게 뚫어놓은 게 아니야. 맞아요. 괜찮지. 이거 스트랩 묶고 한번. 그렇지. 그냥 이게 여기 안 꽂아도 이거 알지? 손 놔봐. 아, 엄지로 집어. 요거 네가 맞춰. 이렇게 해도 돼. 와, 근데 이제 스트랩 건 거랑 안 건 거랑 안정감이 다르네. 단순하게 안정감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끈 컨트롤이 핵심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끈을 너희가 컨트롤을 해야 돼. 이게 뒤쪽까지 좀 끈에 전달되는 거. 맞아. 여기를 써야 이거를 컨트롤 할 수 있거든. 그렇지. 밀어주듯이.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가서 열로 터져야 돼, 힘이. 위로. 그러니까 민경이 지금 누르는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밑으로 세는 거거든, 힘이. 네. 그럼 이렇게 돼. 뽑아 올려야 돼.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같이 해보고 그래서 좋고. 술마다 와. 알겠습니다. 시간 될 때 와서 배우고 해외대회 같은 데 나가면 결국엔 태극기 부츠 같이 한단 말이야.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아웅다웅하지만 은 막상 나가면 은 그냥 딱 하나로 돼갖고 네. 애들 공격 다 막아야 돼. 우리가 여기 너희 어린 친구들이 해야 돼. 형 이제 나이 내일 모레 마흔이요. 다치지 말고 네. 열심히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좋아. 끝.